얘네들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보시라고. 얘는 뭐야? 얘는 뭐야? 10핏이 세상에 제일 빠른 개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제일 조용할 때가 먹을 때하고 잠잘 때뿐이에요. 아, 못 따라가. 쟤네들이 원래 좀 앙숙이에요. 이상하게 주디스가 키나를 조금 계속 괴롭히거나 아니면 좀 다니는데 방해하고. 질투가 좀 심해요.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히 이제 키나랑 놀아주거나 좀 그러면은 지가 먼저 앞에 와서 파고들고. 사람이라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왜 그런지 제 속마음을 진짜 모르겠어요. 저도 휘펫이라는 아이들은 사냥견이거든요. 그러면 사냥견들은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열이. 주디스하고 키나는 그 남자아이들한테는 밀려요. 힘적으로 주디스는 마찰이 되려고 그러면 같은 여자애 키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. 여기에서 서로 둘 사이에 오해를 없애주기 위해서는요 주디스 서열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거든요. 넌 이거 그래? No, no. 키나를 뒤쪽으로, 주디스 뒤쪽으로. 자, 주디스 가. 아이뻐라. 키나 던져주지 마. 주디스가 조금 더 위에 있잖아. 네네네.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거. 굉장히 편해 보여요 지금. 평소보다는 좀 많이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.